효과가 높은 코로나19 계량 백신 접종이 4분기에 시작됩니다. 고령층을 포함해서 고위험군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고요. 일반 성인도 원할 경우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6차 재유행은 2주 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량된 이가 백신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분기에 도입되는 개량 백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두 가지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시 중화항체, 즉 면역력이 오미크론 BA1에 대해서 기존 백신보다 1.75배, 지금 유행하는 BA5에 대해서도 1.69배 더 많이 생성됐습니다. 계량 백신은 추가 접종용으로 허용돼 2차까지 기본 접종을 마쳐야 맞을 수 있습니다. 최종 백신 접종일 또는 확진일 이후 4, 6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됩니다.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가 1순위, 50대와 기저질환자가 2순위입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 성인은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고령층, 임신부 등에게 계절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접종에서부터는 어떠한 차수 개념보다는 계절 또는 시기 개념의 백신 접종하는 정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가 백신으로 약간 새로운 개념의 백신이 개발이 되었으므로 그에 맞추어서 정책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개발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1, 2차 기본 접종만 허가받은 상태라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96%가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고려하면 당장 수요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